요즘요 이런 소식이 왜 자꾸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지금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오전 11시 30분에 강원도 춘천시의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멀쩡히 잘 달리던 차 한 대가요.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는 아주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세상에. 어떻게 된 사건인지 먼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검은색 SUV 한 대가 교차로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저 멀리 보이죠. 직진하는 차량을 피해서요. 크게 좌회전을 하는 순간 그대로 인도로 돌진을 하고 맙니다. 당시 인도에는요. 그 길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두 명이 있었고요. SUV는 행인을 친 후에야 멈춰섰습니다. 세상에. 아니 세상에 지금 보세요. 행인분들이 지금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박주 변호사님. 저 행인분들 다치진 않으셨습니까?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네, 당시 건널목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행인 두 명인데 이 두 명 중 한 명은 SUV가 돌진하는 걸 보고 다행히도 간발의 차로 피해서 경상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미처 피하지 못했던 70대 여성은 크게 부딪혀서 지금 중상 상태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이 사고 직후에 이 SUV 차량에 타고 있던 이 동승자와 그리고 이 간발의 차로 피했던 이 나머지 행인이 함께 모아서 가서 이 70대 여성의 상태를 살피고 바로 병원에 호송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중상 을 입고 이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보고도 너무 믿기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보행 신호를 기다리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신에 좌회전하다가 그 우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던 인도에 있던 사람을 치은 거예요. 좌회전하게 되면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잖아, 그죠? 포켓 차례 있고 그 다음 차례 있고 그 다음 차례에서 좌회전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 최진영 변호사님 누가 저런 식으로 좌회전을 해요 지금 사거리에서? 아 어이가 없는데요 경찰이.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죠 했는데 저 운전자한테요? 딱 봤더니만 헉 강원경찰청 현직 경찰이었던 겁니다. 뭐라고요?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진압해야 되는데 교통사고를 큰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제정신이에요 지금 경찰이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혹시나 술 마셨습니까 했더니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이고 또 과속이냐 했더니만 과속도 아니었다라고 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저 인간은 저 인간이에요. 저런 짓을 하는 게 경찰이에요. 저 인간이 그러면 저때 방향지시등 지금 깜빡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 그건 줄지도 않아요. 왜냐면 저렇게 좌회전하는 차량이 어디 있습니까? 이 차를 어떻게 좌회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음주도 아니다. 그리고 과속도 아니다. 그러면 운전하다가 무슨 딴짓을 한 거예요. 어쩌다가 저렇게 앞에 사람인데도 그걸 못 본 거예요.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한 이른바 페달 오조작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페달 오조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좌회전이 안 되는 직진 차선에서 상당히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중심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페달 오조작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 한 명이 중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고 지시 위반이나 보도 침범 등 가중 요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피해자들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이 큰 피해를 당하고 말았는데 충분한 배상과 합의 없이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사건입니다. 아니 박주 변호사님 사실 시청자분들은 이런 사건을 보고 분노하실 것. 다른 사람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최일선에선 현직 경찰한 사람이 저딴 식으로 지금 좌회전해가지고 지금 무고한 시민을 크게 다치게 하고 지금 또 다른 분은 그나마 천만다행이면 경상이 없어요. 지금 저 두 사람을 크고 작은 부상 입힌 저 경찰 아니 현직에서 손떼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실 형사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이 공무원으로서 본질의 자신의 이제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제 징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이 직위 해제라든지 아마 그 징계 절차를 아마 경찰 내부에서도 이제 앞으로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경찰입니까? 저런 사람 우리가 민중의 지팡이로 믿고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반드시 제19 감사에 그런 처벌 하지 말고 반드시 무거운 처벌, 법이 정하는 처벌 그대로 행해지기를 눈 부릅뜨고 뉴스파이터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인데 현관문을 열었더니 어디를 달려든다는 얘기일까요? 이담 아나운서. 한 여성이 SNS에 영상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이 굉장히 끔찍해 보였고요. 실제로 그 여성은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고 올렸습니다. 세상에. 일단 어떤 사건인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네. 네, 현관문이 열린 순간 보셨죠? 어머. 갑자기 튀어나와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남성. 뭐요? 이곳은요, 20대 여성 혼자 사는 집입니다. 어머나. 이후 안에서 뭔가 몸싸움이 벌어지는지 현관문이 여닫히기를 반복하는데요. 그러네요. 하지만 이내 문은 완전히 닫혔고요. 저 남성은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그야말로 진짜 몇 초 안 되는 순간인데 보는 저희가 지금 심장이 쿵 내려앉은 상황이에요. 전혜연 평관님,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진 걸까요?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대 여성이 지금 본인의 집 앞 CCTV 영상을 최근 SNS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18일경 공개된 내용인데요. 잘 보시면 저 남성이 이따가 뛰쳐 들어가는 게 그냥 간 게 아니라요. 무려 문 앞에서 13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다가 여성이 문을 여니까 갑자기 저렇게 안으로 튀어들어갔고, 여성이 살려달라고 소리치니까 입을 틀어막고 저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남성이 밀쳐서 여성이 집안으로 사실상 뭐 끌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세상에. 그 이후의 상황은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다만 이 여성은 정말 SNS에서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로 끔찍한 일을 이 집안에서 당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저 혹시 영상 조작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여성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경찰에서 증거자료로 채택한 것이고 8월 28일경 촬영된 원본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아니, 우리 네티즌이란 사람들도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저런 걸 무슨 관심 끌려고 조작해서 영상을 올릴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근데 지금 저 조작 뭐 의심하는 그런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티즌 분 중에. 근데 보세요, 지금 저 여성분은 차마 이후의 상황을 뭔가 글로 적지는 않았지만 저 안에서 끔찍한 짓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박주희 변호사님, 대체 저 인간, 저 한 시간 반도 아니에요? 13시간을 저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는 저 인간, 대체 누굽니까? 네, 이 가해 남성, 다름 아닌 이 피해 여성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세상에. 이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은 이 1년 반 정도 이 교제한 사이라고 하는데요. 교제 당시에도 폭행 등 교제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에. 이날도 여성에게 집에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겠다라고 해서 여성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을 했는데요. 아마 이 피해 여성, 이 남성을 마주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건네지 않고 우편함에 물건을 넣어놓을 테니 가져가라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편함에 물건을 가져가려고 집 문을 여는 순간 이 남성이 집에 들이닥친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보세요. 지금 저 상황에서 누가,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누가 자신의 문 밖에서 13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경찰은 이 피의자를 주거 침입 등 혐의로 이미 구속했습니다. 현재는 검찰에 송치한 상태인데,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 이제 현관문 나설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하나, 무슨 생각으로 13시간을 기다렸을까, 무섭다 못해 소름 돋는다 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주거침입 외에 어떤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만, 주거침입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다른 범죄 목적이거나 스토킹 과정으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합니다. 문을 열도록 유인하고 문을 열자마자 습격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유용력을 행사했습니다. 다른 혐의가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만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네. 만약에요, 지금 이 CCTV가 저 피해 여성이 이제 보통 이 전 남자친구란 인간이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뭔가 전조현상으로 계속해서 연락한다거나 집 앞에 찾아온다거나 어떤 그런 불안 증세가 있어서 이 피해 여성이 설치한 CCTV인지 아니면 저 건물에 애초에 설치한 CCTV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CCTV 덕분에 저 인간의 범행이 고스란히 찍힌 거예요. 만약에 저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이 인간을 잡기도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바로 물증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어떤 것보다 명확한 증거이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 절차, 영장에 걸쳐 가지고 그것을 임의로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임의로 협의를 해서 수사기관이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의 증거 능력이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그 구속된 죄명 자체가 주거 침입인데 제가 봤을 때는 13시간 동안 저기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면은 네. 밤에 집 앞에서 13시간 동안 있었다고 하면은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여기 주거 침입이라는 것은 저 오피스텔 건물 자체를 침입으로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게 무단 침입하기 위해서 허가도 받지 않고 들어왔다고 하면 거주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주거 침입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도 낮이 아니고 밤이라고 하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본인이 이제 그 소셜미디어에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단순히 그것을 폭행으로 어떻게 보면 고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강제 추행으로 지금 고소를 한 건지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미 구속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단순 주거 침입을 넘어서 이 전 여자친구에 대한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어떤 그 터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범죄가 성립됐다고 지금 해서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봅니다. 네. 지금 걱정되는 건 이 피해 여성분이 불안감이 클 거예요. 아마 저 거주지에서 제대로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차제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이 조작된 거 아니냐라고 한때 의심했던 네티즌분들 지금 이 인간이 이 전 남자친구란 인간이 구속 송치됐어요.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어요. 이 내용이 전해졌는데 지금 뭐라고 할 거예요? 함부로 억측 예단하지 말아요. 남의 피해가지고 제발 인격적으로 성숙한 네티즌들이 지금 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오랜만에 선우은숙 씨 얘기가 들려왔는데 사실 시청자분들은 선운숙 씨에 대해서 그동안 있어왔던 충격적인 얘기를 다 익히 알고 계신 터라 선운숙 씨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갖고 계실 거 알고 세상에 너무 충격도 크고 좀 잘 지내야 될 텐데 그런 마음 아마 갖고 계셨을 텐데 근데 보세요. 그런 걱정이 정말 물거품이 되듯 이담하면서 지금 이 제목이 무슨 얘기입니까 대체?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제가 또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지난 4월 초였습니다. 선우숙 씨와 유영재 씨가 이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떠들썩했었죠. 그랬죠. 1년 6개월 만에 이혼한다는 보도에 떠들썩했는데 그와 동시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터져 나오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일단 4월 22일이었습니다.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유영재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됐었죠. 이 고소장 접수 후 나흘 만에요. 유영재 씨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6월에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그로부터 넉 달 뒤인 지난 18일 검찰이 유영재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네. 그동안 이 추행 혐의와 관련해서 유영재 씨가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피소가 되자마자 지난 4월에 자신의 방송에서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네.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유영재 씨란 사람이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이 얘기를 했을 텐데 유영재 씨가 제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는 모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나온 본인이 쓴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더러울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이 목소리를 듣고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박성배 변호사님, 뭐 연기하나? 뭐 연기 대사 연습하나? 어떻게 이런 말, 죽어도 끊이지 않는 성추행, 무슨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이와 같은 해명이 무색하게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이 혐의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법정형 자체가 높습니다. 징역 5년 이상으로 벌금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혐의 자체 의문을 갖게 하지 않는 한 기소되면 다른 범죄보다 무죄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유영재 씨가 아직 혐의를 다투고 있는 만큼 예단할 수는 없고 유영재 씨가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고 있는 만큼 선은숙의 친언니가 실제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서 검사의 주신분과 변호인 반대 신분을 통해 신빙성을 다투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앞서 고소인 측 변호인이 녹취록의 존재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네. 유영재가 2023년부터 5회에 걸쳐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했고 이를 입증하는 녹취록을 갖고 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자료를 제출했고 이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이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유영재 씨란 사람이요. 뭐 지금도 유영재 씨의 팬이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2023년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023년부터 다섯 차례면요. 그때는 선운숙 씨와 유영재 씨가 부부인 때였어요. 혼인 관계인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선운숙 씨의 친언니를 다섯 차례에 걸쳐, 아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선운숙 씨 친언니 입장에서는 잘 지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동생이 결혼생활 만약 잘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엄청난 충격적 얘기를 만들어냈을까요? 합리적 추론이에요.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요? 정말로 다섯 차례 걸쳐서 추행당했다는 걸 만들어냈을까요? 지원했을까요? 우리가 합리적 의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운숙 씨 측 변호인은 녹취록이 결정적 역할을 할 거라 했는데 변호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록은 유영재 씨와 선홍숙 씨 언니분이 직접 통화로 나눈 내용에 대한 녹취록이고요. 유영재 씨의 어떤 범죄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과 유영재 씨가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선홍숙 씨 언니분한테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실제로 수사 과정상에서는 본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 있어서 선우숙 씨 언니분께서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검찰 측에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려서 지금 안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불구속 기소란 말은 뭐 우리 변호사분도 세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아실 뭐 설명해 주시겠지만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불구속 상태를 일단 기소 재판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나마 재판에 넘겨지니까 선운숙 씨 언니 측에서 그나마 일단 안도, 일단 재판에 가는구나, 시시비비가 가려지겠구나 하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는 건데 보세요. 최진영 변호사님, 녹취가 지금 녹음이 돼 있다는데도 지금 수사 과정에서는 전면 부인했대요. 그럼 혹시 재판 과정에서도 꼬일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첫 재판 때 유영재 씨가 어떤 식의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한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범죄나 어떻게 보면은 개인 간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부인을 하지만 일단 기소가 되면은 자백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재판 때 유영재 씨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녹취록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지금 그 피해자 혼자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재 씨가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녹취가 담겨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은 그 녹취록을 법정에서 틉니다. 그것을 검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똑바로 들었는데 특별히 그것이 뭐 그 왜곡되거나 아니면 편집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본인이 자백하는 내용이니까. 그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아까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실제로 신체형이 신체형? 예,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보면은
기본형이 3년 내지 6년형. 벌금형이 없고 신체형이다. 예, 그리고 또 딱 잡아떼는데 인정된다. 가중될 경우에는 5년에서 8년형이 선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백하고 합의까지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2년 6개월 내지 4년 적게 한다 하더라도 2년 6개월 형이 받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대한 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있는 것처럼 죄를 부인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금 다른 증거나 이런 것들을 변호인과 협의를 한 다음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할 여지도 아직까지는 없지 않기 때문에 1회 공판기에 대해 어떤 식의 입장을 보이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재판이 열리지도 않은 상태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심, 2심, 3심제, 3심제까지 다 보장이 되는 이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대목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분도 아마 그 대목을 궁금해하실 거예요. 박주희 변호사님 보세요. 앞서 선운숙 씨 측 변호인은 그 얘기를 했어요. 선운숙 씨 언니와 유영재 씨가 직접 통화를 나눈 내용을 보면 유영재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는 전면 부인했대요. 혹시 이럴 수 있어요? 아, 그때 내가 사과하고 인정했던 거는 하도 선운숙 씨 언니가 뭐 사과라고 종용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난 그런 일 없다. 혹시 이렇게 발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녹취 당하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했기 때문에 이 녹취록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녹취가 되었는지 본인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수사 단계에서는 이 피고소인이 볼 수가 없거든요. 재판으로 넘어가야지만 어떤 증거가 제출이 되었는지 볼 수가 있고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이런 부분을 열람등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발뺌하고 보자 이런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과를 했지만 이 녹취록에서 담긴 내용이 본인의 진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번복을 하려고 했던 것도 있겠지만 아까 최진용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재판이 넘어갔을 때는 과연 이거를 부인하려고 하면은 번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변호인이 만약에 선임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고 설명을 하고 이 방어 전략 이런 변호 전략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제일 속이 타들어가고 정말 지금 너무너무 날벼락 같은 그런 심정에 빠진 분들이 선운숙 씨 언니와 또 선운숙 씨 이 두 자매분일 거예요. 수사 과정을 거쳐오면서 지금 어떤 심경일까요? 변호인을 통해서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이후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상처를 크게 받으셨고요. 고소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악플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편견 있는 시선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선운숙 씨 역시 좀 많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또 치료도 받으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현 평론가님 참 이 세상 사람들 한가한 사람들 많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선운숙 씨에 대해서 악플이란 게 저는 달리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 악플이란 게 왜 달리는지 그리고 보세요. 주변에 편견 있는 시선 왜 이 대목에서 선운숙 씨나 선운숙 씨 언니에 대해서 왜 무슨 편견 이런 어린 시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선운숙 씨와 그 언니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함부로 댓글을 달거나 추정하는 글 다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또 다른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의를 해야겠고요. 사실 선운숙 씨가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혼하는 이 과정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고통스러웠을 텐데 네. 언니가 본인의 남편에게 의해서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이런 지금 의혹을 일고 공방을 일고 이 자체가 본인으로서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두 사람이 이혼한 다음에 유영재 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또 일어난 바 그렇죠. 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여성이 있는데 숨기고 이혼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혼했고 이혼했다. 이 혼인 취소 소송까지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참 사실 개인이 감당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이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선은숙 씨가 너무 힘드니까
방송일도 많이 줄이고 MBN의 동치미라고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에도 나오셨는데 이 활동도 지금 중단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혼인 취소 소송은 사실은 이제 사실혼 관계가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는 합니다만 다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유영재 씨와 어떤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유영재 씨가 와이프로 부르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법정에서 인정될지는 차후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자 단언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눈 부릅뜨고 이 사안, 이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터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따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어머어머 오랜만에 문근영 씨 이름 석자를 듣는데 아니 보세요. 소녀에서 광신도가 됐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담 아나운서. 저희 설명을 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문근영 씨 하면요. 저희가 딱 떠오르는 게 사슴 같은 눈망울에 환한 미소, 그 발랄한 그 표정. 그죠? 지금도 국민 여동생 같은 막 느낌이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영원한 국민 여동생일 것 같은데 벌써 이 여동생이 37살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 당시에 굉장한 인기로요. 심지어 안티가 없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야. 그랬던 문근영 씨 그 소녀가 광신도가 됐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면요. 아유, 저 장면 기억나요? 너무 귀엽죠. 네. 한 드라마에서 광신도 역할을 맡아서 복귀에 시동을 걸었던 겁니다. 아하. 이 드라마 제목은 지옥이라는 어머나. 건데요. 이번에 벌써 시즌2고요. 이게 약간 공포, 스릴러, 서스펜스, 다크 판타지 이런 드라마거든요. 아는 영어 다 나오는데요. 네. 네. 문근영 씨가 이런 드라마라니 싶잖아요. 어허. 정말 파격적인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예고편부터 보시죠. 아, 네네. 당신은 왜 지옥에 가나요? 지옥에서 돌아온 교주님이라니. 참된 진리를 발표할 겁니다. 당신의 죄가 무엇이길래? 할비 교주가 진리를 다 찾고 재밌네. 진짜 나쁜 놈이네요. 진짜 나쁜 놈이야! 당신의 지옥과 나의 지옥에. 아니. 저 이다마도 평소 좋아하고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박주 변호사님 문근영 씨가 나온다고 해서 눈 크게 뜨고 봤는데 어디에 문근영 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예고편 처음 봤을 때 문근영 씨 못 찾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예고편에서 방금 보셨던 것 중에서 당신은 진짜 나쁜 XX야라고 했던 이 외쳤던 이 기괴한 분장을 했던 네. 이 여인이 바로 문근영 씨입니다. 어머 방금 이거 뭐. 네. 이 배우요? 네, 지옥 시즌2에서 이 문근영 씨는 광신도인 햇살반 선생 역할을 맡아서 파격적인 연기 문어. 변신을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문어. 사실 문근영 씨가 이전에도 다양한 그런 분장을 선보이긴 했습니다. 네. 예전에 드라마 비밀의 화원에서 남장 역도 했었고요. 이 영화 사도에선 노인 분장도 했었고 네. 그리고 하지만 이번 분장이 아마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기괴하지 야.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언제나 진실만 말하는 이담 아나운서께 정말 사과드리고요. 정말 배우의 변신은 무죄다 하는데 생각 드는데 저 분장이 이번에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제작 발표회 때 모습을 드러낸 문근영 씨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를 몰라볼 정도로 분장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분장을 마치고 나서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다들 놀라셨고요. 그리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저도 나름 액션이 있어가지고 네. 항상 제 분장을 하면 저 스턴트 해주시는 분도 똑같은 분장을 했었어요. 근데 분장을 너무 알아볼 수 없게 하니까 스태프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조 감독님이 어 근영 선배님 모셔와야 돼 어디 계시지? 막 이래가지고 스태프들이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세월은 흘렀지만 국민 여동생 문근영 씨의 그 액정
헛된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진짜 분장을 저렇게 하면 전현평과 진짜 주변의 스태프분들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근영 씨가 저렇게 기괴한 광신도라는 걸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일단 분장도 너무 잘한 것 같고요. 사실은 분장만 잘해서는 안 되고 연기력이 뒷받침 돼줘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예고편이 이미 공개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문근영 씨 하는 것 보면 굉장히 역할도 잘 소화됐다 이런 호평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상호 감독이 밝힌 내용을 보면 문근영 씨가 과거에 드라마에서 알코올 중독자 연기를 하는 걸 보고 아니 문근영 씨가 저런 연기를 하고 놀라서 이번에도 캐스팅했다라고 하는데 네. 아까 문근영 씨 보면은 굉장히 신나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 이제 배우다 보니까 늘 새로운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대중들의 입장에서 문근영 씨 너무 착하고 예쁘고 맞아요. 이런 역할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감독님이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를 줘서 아 너무 신났다 한번 해보자 물만났다라고 하는데 문근영 씨의 파격 변신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야 그러네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파격 변신에 성공할까 말까 이건 이제 평가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는 거예요. 딱 공개되면. 근데 실제로도 어떤 자신의 달라진 근황을 공개했다면서요, 최준영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른바 희귀병 환자에서 건강한 그 성인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희귀병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잘 보기가 힘들었죠. 맞아요. 네. 근데 어제 지금 그 문규현 씨가 직접 얘기했는 것이. 완전히 치료가 되었고 지금은 아주 아주 건강한 상태다라고 어머나. 얘기를 하면서 다만 살이 좀에 조금 찌긴 했지만 네. 다이어트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출연했는 것 응원뿐만 아니고 내 다이어트 저의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니 절대로 살찌다고 생각도 아니고 볼살이 조금 붙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귀염 뿜뿜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 근황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박성배 변호사님 어머나 무슨 병에 걸렸길래 희귀병이라는 말이 붙었을까 걱정하실 것 같아요. 앞서 문근영 씨가 지난 2017년에 오른팔에 갑자기 통증이 느껴져서 병원을 찾았다가 급성구획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급성구획증후군은 근육, 신경, 혈관 등의 압력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 어머나. 사지에 발생하고 통증과 마비를 유발하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12시간 내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신경까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하는데 이 갑작스러운 희귀병으로 문근영 씨 당시 출연하던 연극에서 하차했고 무려 4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만만치 않은 과정을 거친 것인데 2022년에는 프로필 사진에 이 수술 중단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후에 치료에 매진한 결과 결국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정말 인간 승리예요 이게. 자, 아픔을 이겨내고 이제 우리 곁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문근영 씨 이제 건강한 명품 연기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어제요,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증거로 보이는 영상들이 이제 공개됐잖아요. 북한이 이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놨다는데 먼저 그 증거로 보이는 영상들 다시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Наша розвідка фіксує не лише передачу зброї. Зеленський, Україна 대통령도 지금 심각성,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이제 파병이 돼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전한 것을 이제 이 확인했다고 하면서 지금 국제사회 우려를 전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전해 드렸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에 대해서 북한이 어제 UN 무대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for the so-called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my delegation does not feel any need for a comment on such groundless stereotype rumors aimed at smearing the image of the DPRK and undermining the legitimate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sovereign states. 아니
지금 영상도 있고 이런데 영상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네 국가 이미지를 무슨 국가에 저게 무슨 정상 국가예요. 국가 대우를 해주니까 지금 기고만장해가지고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는 근거 없는 뻔한 소문 뭐가 뻔한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입장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영상 뭔데요 지금. 근거 여기 있어 하면서 우리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미지를 더럽히는 근거 없는 소문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것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특히 미국에서 악의 축이다라고 얘기까지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케이스가 이번 사안일 수도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 여러 가지 증거 중에 우리나라 군사위성에서 딱 걸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하. 얼마 전에 청진항에서 이 러시아의 어떤 배에 이 북한 그 군인들이 탑승하는 사진이 네. 딱 찍혔던 거 아닙니까? 거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보면은 가짜 어떻게 보면 신분증을 갖고 네. 거기에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들이 물증이 다 나오면서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근거 없는 뻔한 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월급이 한 2,000불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한 28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쏠쏠한 외화 수입원 되는 건 아닙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네. 자기들 명품 옷 입고 명품 렉서스 차량 입고 네. 요트 입고 네. 그 사이에 우리 젊은 MZ세대 청년들은 정말 총알 바지로 나가가지고 지금 앞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우리가 국제사회에 규탄하고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리는 여론도 네. 필요한 건 아닌가 봅니다. 구체적 뭐 상표는 일본제 차량으로 하겠습니다. 일본제 차량 뭐 그렇게 좀 순화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렇게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해서 무수히 많은 외화벌이가 결국은 김정은 일가의 뭔가 사치품 사는데 다 쓰일 것이다. 그런 지금 비판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저 영상만 가지고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은 유엔 무대에서 발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와중에 새로운 또 증거가 발견됐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지금 북한 인공기 사진이 SNS에 공개되는데 굉장히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인공기가 러시아의 깃발과 같이 게재되어 있는 사진인데 바로 저 지역. 아, 이건가요? 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격전을 치르는 곳에 저렇게 북한과 러시아기가 같이 있는 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군이 실제로 전장에 투입됐다는 증거다. 이런 주장이 일고 있는 건데요. 네. 실제로 친러시아계 성향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에서도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어요. 북한 군기가 국기죠. 국기. 최근 해방된 전선의 광산 폐석에 개항돼 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지명을 밝히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 전투원들의 행동이 적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문장은 그냥 지금 저 현상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는데 전현 평론가님. 우리 전투원들, 그러니까 친러시아 SNS 계정에 올라온 글이에요. 우리 전투원들의 행동은 적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이라는 단어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혼란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과 실제는 아닌데 상대방이 헷갈리게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저 깃발 사진이 실제로는 북한군이 없는데 그렇게 보이도록 혹시 꾸며진 게 아니냐. 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아하. 상황인데요.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의 주요 관계자가 밝힌 내용을 보면 러시아가 지금 북한 관련 주제를 부각하면서 공포선전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포선전이라는 것은 실제보다 뭔가 과장돼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종의 심리전 일환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측 주요 관계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상황을 보면 그렇게만도 믿기 어려운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 지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격전지예요. 아, 그렇다 보니 북한군이 이미 파견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고요. 네. 따라서 저 인공기는 실제로 북한군이 주둔했기 때문에 아하. 저렇게 개항됐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제목이 앞서 봤지만 밥을 안 줘서 러시아를 탈영한 북한군.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이담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탈영한 북한군을 구금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어허. 탈영을 했다는 건 어쨌든 뭔가 배치가 됐고 작전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의 한 매체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네.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훈련이 끝난 후에 러시아 북동부 지역인
쿠르스크주의 한 숲에 배치가 됐지만 며칠 동안 식량과 지침 없이 방치가 됐다. 결국에 지난 14일 러시아군 사령부를 찾기 위해서 진지에서 이탈을 했는데 진지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 당국에 의해 발견돼 구금됐다라고 전한 겁니다. 아. 며칠 동안 밥을 안 주니까 배가 엄청 고팠겠죠. 네. 그리고 며칠 동안 지침도 없으니까 굉장히 답답했을 아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지휘부를 찾아가기 위해서 수십 명 가운데 한 18명 정도가 이탈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하. 그렇게 지금 이 내용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정황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북한은 앞서 들으셨죠? 유엔이란 국제 무대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뻔뻔하게 잡아떼고 있어요. 과연 언제까지 저렇게 오리발을 내밀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녹색 신호에 걷는데 무슨 참변을 당한 걸까요?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지난 20일 오후 6시쯤에요.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 네네. 네, 60대 부부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횡단보도에 이제 가고 있고요. 네. 횡단보도에 잠시 후에는 이제 서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허. 잠시 후에 보행신호 들어오죠. 네. 나란히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흰색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를 오! 지납니다. 어머나 어머나! 아, 이렇게 되면서 여성을 그대로 치고 나갑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은요. 손에 든 것을 떨어뜨릴 정도로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피해자의 남편은 황급하게 차량을 쫓아가고요. 60대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 가해 차량이요 사고 직후에 그대로 주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신호에 주행 정지 중이던 차량 두 대를 치고서야 멈췄다고 합니다. 세상에 보고도 믿기지가 너무너무 지금 놀랍습니다. 당시 저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가 나길래 퍽 소리가 나길래 여기서 일을 하다가 돌려봤는데 남편분이 막 뛰어갔어요. 급하게 울면서 딱 봤더니 차가 사람을 치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쏘고 가버렸어요. 세상에 어떡합니까 세상에. 아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가해 차량 저 운전자 저 인간은 뭡니까 진짜 지금. 운전자 60대 남성에게서 음주나 약물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 가능성을 높여보고 있고 다른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해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망사건이고 신호위반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 중한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나아가서 도주의 고의가 있지는 않았는지 심도 깊은 수사가 필요합니다. 만약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이 사건은 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특가법상 도주치사에 해당하는데 이 도주치사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에 교통사고 시 12대 중과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적어도 징역 4년 이상이 선고될 만한 사안입니다. 아니, 앞서 사고가 났을 때 주변 상황이 여러분 CCTV 보셨죠? 어두컴컴하거나 깜깜한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보행자 입장에서 저 두 분은 보행신호에 건넌 거예요. 근데 그 보행자를 못 볼 정도로 운전 부주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운전 부주의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은 뭐 특별히 음주라든지 뭐 이런 거는 현재는 없고요. 우리가 혹시 왜 정차를 못했는지 그런 부분에 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부주의죠, 부주의. 네, 그게 이제 대로가 뭐 좁은 골목길이 아니고 조금 속도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내막길이고 본인이 계속 지금 운전 부주의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 운전 때문에 이 정말 무고한 정말 생명을 앗아갔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이건 절대로 관용 베풀 수는 없어요. 반드시 법에 무거운 처벌. 어디 가서 저 피해자분들은 진짜 어디 가서 하소연한단 말입니까 세상에. 법에 무거운 처벌 내려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